옛날 옛날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난 솔로몬 왕이 살았습니다. 어느 안식일 세 명의 유태인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함께 돈을 땅에 묻어 두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몰래 돈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 누가 돈을 훔쳤는지 밝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의 셋은 매우 현명하니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준다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처녀가 한 젊은이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처녀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했습니다. 처녀는 약혼자에게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지만 젊은이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돈이 많다는 소문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처녀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했을 때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장님도 그분처럼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자 노인은 돈도 받지 않고 처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약혼자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는 처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처녀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파혼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상합니다. 노인은 돈을 위해 처녀를 납치했는데 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녀를 풀어주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이놈. 돈을 훔친 것은 바로 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했지만 너는 돈만 생각했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범인은 바로 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롭게 범인을 찾아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 보면서 우리는 정의와 진실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분별력의 깊이를 드러내는 해결책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반전으로 범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더욱 깊은 속임수와 배신의 층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혜와 정의의 중요성과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분별력 있는 판단은 인간 감정과 갈등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입증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모든 해결의 중심에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키워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